자, 2차 방정식의 활용 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활용. 이 문제 하도록 할게요. 활용 문제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잘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의 폭이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대요. 토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봅시다. 직사각형 모양,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다가 여기는 5m, 5m짜리 도로가 도로야. 폭이 5m, 10이 도로, 10m인 도로를 평행하게 만들었더니, 그죠? 이건 10이래요. 요거의 두배 정도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대요. 여기는 10m짜리야. 만들었더니 도로를 제외한 토지의 넓이가 이요네 군데의 넓이가 처음에 8분의 5가 됐대요. 처음 토지의 가로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뭐라고? 처음 토지 가로 길이가 뭐라고요? 세로보다 얼만큼 더하기 10m만큼 더 길다고요? 세로보다 맞아요? 그죠? 처음 토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처음 토지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토지의 넓이니까 이거를 다 구하라는 거지, 그지? 맞아요? 자, 우리는 뭔가를 2차 방정식에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식을. 처음 토지에 세로보다 가로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세로를 X라고 해봅시다. 우리 가로 말고 얘를 세로라고 써도 되는 거죠, 이제, 그지? 맞죠? 그래서, 가로는 어떻게 돼요? 가로는. 가로의 길이는 x 더하기 10이 될 거고요. 세로는 x가 될 거예요. 세로는 x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러면 넓이는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넓이는 x 더하기 10이 될 거예요. 맞나요? 우리는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 도로를 제외한 넓이가 처음 토지의 8분의 5라고 그랬어. 이건 처음 토지지. 맞아? 이게 처음 토지죠. 처음 토지의 8분의 5라고 그랬어. 8분의 5 곱하기 처음 토지. x 곱하기 x 더하기 10. 처음 토지의 8분의 5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도로를 제외한 거. 얘를 더한 게, 그지? 맞죠? 그럼 걔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이 가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가로가 뭐라 그랬어요? x 더하기 12라면서, 맞아요? 여기는 뭐예요? 아, 이게 x죠? 그죠? X죠. 그러면 우리 지금 요네 개를 더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을 빼야 되겠지. 맞아요? 10을 빼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5를 빼야 되겠지, 그지? 맞아? 아, 이것만 하려고, 이것만 하려고,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거 뭉쳐놓은 거야, 지금. 뭉쳐놓은 거야. 그지? 뭉쳐놓은 그림 있잖아요. 그죠? 뭉쳐놓은 그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로에서 우리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번 해보자. 이 세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로부터 갈까? 가로? 이게 x 더하기 10이라면서 x 더하기 10이라면서 그지? 맞아요? 근데 우리 여기만 요거 빼고 요거만 더하면 요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빼기 10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되죠, 결국은 그지? 그리고 얘는 x 빼기 5가 되죠? 아, 요 길이, 요 길이. 요두 개만 한 거. 그지? 걔두 개를 곱할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할 거야. 그지? 도로를 뺀 나머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가로가 x고 세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x-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도로를 뺀 나머지 토지고, 그지? 이건 처음 토지의 8분의 5고. 이게 맞는 거죠? 이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전개를 합시다. 양변에 뭐를 8을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x 곱하기 x 더하기 10. 그죠? 얘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8이죠? 8을 곱했으니까 8x, x-5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5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0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8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5, 8이 40, 40의 x가 될 거예요. 자, 이쪽이 더 크죠? x의 개수가, 그치? 이쪽으로 옮기고 일로 다시 갈 거예요. 그거 한 번에 해야 돼. 일단은 6학년이니까 이걸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5x. 그죠? 그죠? 여보세요. 알았다. 자, 그리고 기왕 여긴 저걸 만들어야 되니까 40x에다가 제 마이너스 50x가 되겠죠? 맞아요? 0이죠? 이쪽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3인가요? 3x의 제곱. 이 마이너스 90이야. 마이너스 90. x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죠? 여기도 x가 하나 있고 여기도 x가 하나 있죠? 3x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x가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걔가 0이에요. 따라서 x는 어떻게 되겠어? x는 0 또는 그죠? X는 30이 되겠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는 이 길이가 0이 돼도 돼? 응? 0이 돼도 돼? 안 되지? 그죠? 그리고 이 넓은 길이 10m야. 짧은 길이 5m야. 뭐 10m짜린 그렇다 치고 얘 5m를 빼야 되는데 5m면 되겠어? 아, 길도 만들 게 없잖아. 밭이 세로 길이가 5m보단 커야 될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탈락이에요. 왜냐하면 X-5가 뭐라고 그랬어요? X-5가. 이게 X에서 이 도로를 뺀 거, 요거, 그지? 그지? 요 길이, 그지? 요 길이. 맞아요? 그게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X는 5보다 커야 돼요. 5보다 커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안 되는 거야. 30은 괜찮아. 그래서, 아, 세로의 길이를 우리는 구했어요. 세로의 길이를 구했어요. 처음 토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처음 토지의 넓이는 우리 x 곱하기 가로 곱하기 아니 이게 세로고 이게 가로였나요? 그죠? 아무튼 x가 30이니까 30 곱하기 30 더하기 10이니까 뭐예요? 40 곱하기 30이에요. 1200이 되겠죠? 그죠? 1200이고요. 단위는 미터고요. 제곱이 되겠죠? 넓이니까. 이거 초등학교 학생들 잘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는 뭐를 X라고 놔야 되는지 보고, 그지? 여기서 주어진 대로 식을 하나 짜봐야 돼요. 알았죠? 처음 토지의 8분의 5다. 뭐가 이 길을 뺀 게, 그지? 길을 뺀 게. 길을 뺀건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는 x가 되죠? 여기는 뭐가 돼요? 다시 x-5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m, 15m짜리, 10 곱하기 15짜리 직사각형 모양인 토지에다가 길을 만든대요. 길을 만들어서 길의 넓이가 그지 까만 게 33제곱미터가 되게 하려고 한대요. 길의 폭을 얼마로 해야 되니? 라는 문제예요. 뭐라고? 길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땅이 있어. 토지가 있어. 토지가 이렇게 있어. 토지가 여기는 10m고 여기는 15m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길의 폭은 똑같은 거야. 길의 폭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랑 그지? 이게 똑같다라는 거야. 그지? 맞아? 이게 똑같다라는 거야. 길을 낼 건데 이 길이 뭐라고? 33제곱미터가 되게끔 하면은 얘는 얼마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길의 폭이 얼마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죠? 길의 폭 얼마로 해야 되니? 라고 했어요. 우리 뭐라고 할 거예요? X를 뭘로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죠? 아까는 세로를 X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라고 할 거예요? 길의 폭을 뭐라고 할 거예요? X라고 할 거예요. 얘를 X라고 할 거예요. 길의 폭은 아까 이런 것처럼 이 숫자니까 뭐보단 커야 돼? 길이 있으니까 0보단 커야 되지? 뭐보단 작아야 돼? 이쪽을 보면. 10m가 되면 돼? 길이? 응? 안 되죠? 또, 이 세로 쪽을 한번 봐볼까요? 여긴 길이 몇개 있어? 이게 x고. 여기도 x잖아요. 그죠? 2x가 되죠? 그지? 맞아? 2x도 0보다 커야 되지? 또 뭐예요? 얼마보다? 15m보다는 작아야 되죠? 맞나요? 그쵸. 맞죠. 이거랑 합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2x가 0보다 크다랑 2x가 15보다 작다가 합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양 이거 이다 이거 2로 나눠 봐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5가 되죠? 맞아요? 맞나요? 맞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응? 나누기 2한 거야, 다. 이 0은.
나눠봤자 똑같으니까, 그지? 저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지? 하나는 x가 10m보다 작은 걸 써도 되고, 하나는 2m, 저기 7.5 정도 되잖아요. 그죠? 7.5잖아요. 7.5보다 작아야 돼. 어때야 돼? 먼저 안 되는 걸로 해야 되잖아. 얘로 써야 되잖아. 얘로 해야 되잖아요. 아, 생각을 해봐요. 이걸로 하면은 이것도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로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과 0보다는 크고, 뭐 2분의 15보단 작아야 돼요. x의 범위를 구했어요. 길의 넓이가, 33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길의 넓이가. 길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m 곱하기, 아니 15 곱하기 15로 할까? 가로부터 할게요.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빼죠. 뭐를? 요 사각형을 빼주면 되겠지. 맞아요? 그죠? 걔를 빼주면 돼요. 걔는 요게 뭘까? 가로가 10에서 x를 빼준 거지. 10 빼기 x잖아요. 그죠? 맞아요? 10 빼기 x. 10 빼기 x. 이 세로는 15 빼기 2x. 맞나요? 15에서 2x를 빼준 거잖아요. 그게 뭐가 된다 그랬어? 33. 식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끝이에요. 그렇죠? 쉽지요?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빼고선 전개할게요. 요 안에부터. 그지? 뭐예요? 150. 얘를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0x. 얘를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5x. 얘를 하면 플러스 2x의 제곱. 그죠? 맞아요? 지금 최고차항 앞에가 뭐예요? 플러스인데 이 마이너스 이제 싹 바뀌게 되겠지, 그지? 아, 우리 귀찮으니까 얘 통째로 절로 이항하자.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항을 했다고 쳐. 그지? 제가 이항했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150이 남아있는 거지? 150. 그지? 쟤는 절로 갔어? 얘 마이너스 달고 일로 올 거야. 마이너스 33. 이렇게 되나? 맞잖아요. 얘는 일로 가고 얘가 일로 오니까 마이너스 달고 온 거잖아. 얘는 가면서 마이너스 없어진 거고. 그죠? 다시 쓰면 이거 이쪽으로 쓸 거야. 이거 이렇게 바꿀 거야. 그죠? 2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35의 x. 얘는 117이야, 117. 맞아요? 117. 그죠? 150 빼기 33 몰라요? 자, 117이에요. 얘 150에서 117을 빼면 또 뭐예요? 그냥 얘 없어요. 없애줘도 되지. 33만 남지. 얘 이렇게 없애고, 얘가 일로 넘어오면 플러스 33이 될거 아니에요? 이거 봐. 얘가 0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쓰도록 하죠. 2x의 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35의 x, 더하기 33은 0까지 우리가 풀었죠? 자, 그죠? 우리 얘는 이렇게 될 거죠. 봐봐. 2x, x가 될 거고, 그지? 맞아요? 우리
여기다가 33하고 2를 해서, 그지? 둘다 마이너스 주고, 그지? 마이너스 33x랑 마이너스 2x랑 하면 마이너스 35x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나오잖아.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2x 마이너스 33 x 마이너스 1은 0, 그죠? 따라서 x는 2분의 33, 그죠? x는 2분의 33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2분의 33 또는 x는 1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x의 조건을 했어요. x는 2분의 33은 이거 15도 넘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 얘는 탈락이겠네? 맞아? 아, 이, 맞잖아요. 길이 이렇게 15m가 되면 되겠냐고. 이게 15m인데. 맞아? 안 되잖아요. 길의 폭이 어떻게 15m가 나와. 그지? 땅이 제일 긴게 저건데. 따라서 x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길의 폭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이 되는 거야. 쉽지?